저희 창원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차오름이라는 뜻은요, 학생홍보대사 1기 선배님들께서 지어주셨는데요. 박차는 기상으로 차오르다라는 순우리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창원대학교의 기승을 이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홍보대사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둘이는 이번이 처음 시작하는 홍보대사 활동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홍보대사 하면서 어떤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일단 내가 먼저 말하면은, 나는 홍보대사 활동 중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 기부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 앞에서 남들 내가 말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사실 그게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나만의 우리 학과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기부나 진로 체험이 많이 해보고 싶었고 너무 또 즐거웠습니다. 혹시 뭐 아지트 같은 데 있어? 뭐 나만의 아지트 이런 느낌? 나는 시험 기간마다 가는 곳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이제 우리가 열람동이랑 자료동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열람동에는 시험 기간 되면 사람 너무 많아. 아 진짜 너무 많아. 그 약간 발냄새도 나는 거 같아. 아 그래 맞아 맞아. 쾌쾌하고 그런데 그 자료동에 가면 책상이 있어. 자료동에? 자료동에도 책상이 있어. 난 자료동을 그래서 많이 이용한 편이거든. 거기 가면 이제 책상 간격도 넓어서 내 책 이렇게 촥 펼쳐놓고 해도 되고, 아 편하게 좀 공부할 수 편하게 있게. 공부할 수도 하고. 그래서 난 시험 기간에 아주 애용하는 편이지. 조금 멀지만은 기숙사 7동에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그 난간이 있어. 아. 거기서 이제 창원 시내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면서 있고, 그리고 옆에 딱 샛길로 빠진 데가 있는데, 글로 빠지면은 창원 국제 사격장이 있어. 거기 뭐 한 3,000원 정도만 내면은 공기총 쏠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도서관 말했지만 도서관 1층에 메이커 아지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남권에서는 우리가 아마 유일할 거야. 거기 가면은 3D 프린팅이나 아니면은 뭔가 만들 수 있는 목공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언제나 RFID 카드 들고 가면은 교육받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장비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거를 3D로 만들어서 가지고 놀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봤는데 그거 되게 신기하다. 재밌지.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맞아. 신기하다.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보통 자소서를 써야 되잖아. 그러려면 써야 돼, 뭘 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나는 무조건 많은 대회? 학교에서 하는 그런 대회 같은 거에 무조건 다 참여를 했어. 꼭 상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대회를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느꼈다, 무엇을 배웠다 이런 거를 그냥 자소서에 써도 되거든. 꼭 수상을 하였다가 아니라 참여하였다, 하지만 수상을 못했지만 난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도 교수님들이나 면접관님들이 충분히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적인 정신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 혹시 창대암 프로젝트라고 들어본 적 있어? 4학년인데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야?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새내기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창대암 프로젝트? 새내기만 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닐 거야. 다 모두가 다 전교생이 할 수 있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또 나는 개인적으로 해외 탐방이나 해외 봉사 굉장히 추천, 적극 추천. 학교에서 그거 공짜로 준 거지? 공짜, 거진 공짜라고 할 수 있지. 그 지역별로 이렇게 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뭐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많이 뽑던데? 그렇지. 우리 학교는 꽤 많이 뽑는 편이지. 16팀인가? 방학 때 팀별로 팀을 짜서 뭐 계획안 같은 걸 내면 학교 돈으로 이제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난 해외 봉사를 갔다 왔는데 진짜 적극 추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좋았어. 나는 지금 학생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은 뭐 동아리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게 있는가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취업이 가장 걱정이 아닐까.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창원에 또 그게 많거든. 그게 방위산업체가 맞아. 많아가지고 이제 군무원이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NCS 취업 역량 강화랑, 그 다음에 영어 면접 스터디랑, 그 다음에 모의 토익 같은 거. 모의 토익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항상 실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렇지.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취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의 꿈도
창원대학교도 창원으로 창원대학교에서